애교살 뭐 하신 거예요? 아쿠아미드 넣었는데요. 제가 또 이거 얘기하면 또 마음이 너무 아파요. 이게 이렇게 커진 이유가 있어요. 사실은요, 1cc 1cc 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의사 새끼가 뭐 아시죠? 왜 의사 말이 왜 꼭 정답 같은 느낌이잖아. 우리들한테는 모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야들이 아니잖아. 법, 의학 이런 거 우리가 진짜 쉽게 알 수 있는 분야들이 아니잖아. 의사가 그러는 거야. 얘가 좀 오래 가는 필러이지만 6개월이 지나면 빠진다. 그러니까 조금 많이 맞자. 그래서 눈을 이렇게 조져놨는데 세상에 그게 세상에 흡수가 안 되는 거 있죠. 지금 그거 판매가 중지가 됐는데 이게 아쿠아미드라고 지금은 연구 필러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. 세상에. 왜 그렇습니까, 의사님? 왜 알겠어요, 선생님. 그러시면 제가 여기다가 1.5cc 맞는 게 맞겠죠. 네,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눈 떠가지고 그래요, 좀 빠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, 그렇죠, 원장님? 그래, 조금 빠지면 더 자연스럽게 예쁠 거예요, 원장님. 웬일? 이게 지금 14년째 이러고 있어요. 내가 이거 혹시나 요즘에는 또 이게 녹이는 게 또 잘 나오니까 혹시나 작년에 녹이려고 녹이는 것도 한 네 가지가 있대요. 필러로 녹이는 제품이 또 의사 선생님 또 말이 그래 선생님, 의사 선생님,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종이를 바꿔가면서 맞아봅시다. 녹을 수도 있으니까. 웬열 네 개 다 맞으면 하나도 안 녹고 있어.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. 그리고 왜 무사했는지 알아? 아, 포기. 네 눈 밑에 있는 애교살은 태어나지 않을 애벌레와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? 그냥 포기. 안 태어나는 게 어디야.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 막 그런 거 있잖아. 왜 이게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? 배추 애벌레? 그 배추나방 애벌레 같은 느낌이잖아. 나도 알아요. 그럼 얘네가 태어나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. 뭐 태어나서 없어진 너무 감사한데 너무너무 다행인 게 눈 밑에서 꿈틀대지 않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나가지 마라. 집 나가면 큰일 난다, 얘들아. 성형외과? 그냥 사실 요즘에는 웬만한 병원에서 다 의사 선생님께서 웬만하면은 다 필러들은 다 기본을 해요. 그리고 저는 예전에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많이 썰어내시고 많이 하셔가지고 솔직히 그래요. 의사 선생님들께서 여기도 많이 써시고 여기도 많이 막 집어넣으시고 막 때리고 부으시고 막 일어나서 사실 지금 막 뭘 다시 썰고 때려 부시고 이럴 건 별 솔직히 없어요. 근데 사실 코가 약간 예전에 여섯 번째 할 때 코에 구축이 와서 지금 콧구멍이 약간 들려 있는데 요거 말고는 사실 딱히 어디를 할 때는 없다고 생각하거든. 이 눈에 있는 애들아, 집 나가면 큰일 난다. 요 애들 말고는 뭐 라식이나 라섹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아니면 내가 시간적 여유가 좀 있을 때 여기 머리 여기 약간 여기 자꾸 애들 황비용이라 그러고 애들이 나한테 무슨 뭐 청나라 시대 뭐 변발했냐 이러고 이딴 식으로 막 구니까 요 머리 약간 심고 그러면서 약간 라섹도 하고 요 눈 밑에 것도 빼고 더 시간이 남으면 그때 이제 뭐 코 구축도 약간 고쳐주고 뭐 약간 그런 게 그런 거지.